이번 경기는 충북 청주 FC와 서울 중랑 축구단의 경기인데요. 충북 청주 FC는 작년까지의 K3 리그 소속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 프로화가 되면서 K2 리그 소속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충북 청주 FC의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한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김지훈, 이민영, 이정택, 구현준, 박진성, 문상윤, 양지훈, 코기, 정민우, 이승재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서울 중랑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허강재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양효정, 이해찬, 최승훈, 송태성, 이재준, 전병훈, 강경훈, 박준우, 김민성, 민찬홍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자, 주심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충북 청주 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서울 중랑 축구단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제가 경기 시작했을 때 4명의 선수가 남아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정택 선수입니다. 자, 앞쪽을 연결했고 박스 안쪽까지 찔러줍니다. 꺾으면서 슈팅! 하지만 수비수 발맞고 굴절됐습니다. 그렇게 이 역습 찬스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중랑축구단. 다시 이재준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수 선달. 거기 원터치 패스로 돌려줬고 다시 한번 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침투 패스 공격 연결됐고 꺾어졌고 왼발 슈팅! 왼쪽으로! 자, 이 슈팅이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한 차례 좋은 공격 찬스를 보여줬던 정민우와 이승재. 계속해서 줄 곳을 찾고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한 번에 안쪽으로 헤더! 오른쪽! 나갔습니다. 자, 정민우 선수의 헤더 아쉽게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충북 청주 FC. 자, 들어가는 선수에게 이승재! 이승재가 툭툭 찍어 오른발 슈팅! 아, 약했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냈고. 자, 오른쪽 측면 계속 볼 살아있습니다. 꺾어졌고 문상윤 스텝오버 그리고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서울중랑 툭툭 치고 나갑니다. 안쪽으로 연결 그 뒤쪽으로 강경훈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 계속 볼 살아있습니다. 볼 살아있고 계속되는 서울중랑의 공격. 다시 강경훈. 강경호 오른발로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바깥쪽으로! 문상윤이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고 자, 공 튀었습니다. 아직 페널티 박스 안쪽 헤더! 그리고 왼발 슈팅! 골! 이정택! 충북 청주 FC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정택 선수가 뒤쪽으로 흐르는 공을 그대로 왼발 슈팅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충북 청주 FC. 자, 전반 43분 선제골을 기록했던 충북 청주 FC의 이정택 선수입니다. 중랑 축구단은 한 차례 공격을 더 하고 싶을 텐데요. 자, 헤더. 자, 박스 안쪽에서 공을 받아냈습니다. 정민우 고기. 고개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고개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으로 흘러가 헤더! 막아냈고 계속 볼 살아있습니다. 이승재. 자, 여기서 넘어졌는데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충북 청주 FC가 서울 중랑 축구단을 상대로 1대0을 앞서갔습니다. 전반치 하고 있고 골키가 앞쪽으로 길게 헤더 머리 받고 흘렸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그대로 공 찾고 서울 중랑 축구단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한 차례 슈팅이 있었던 서울 중랑 축구단 멍글 코기 쪽으로 코기. 아, 코기 뚫어냈어요. 자, 여기서 넘어졌지만 그대로 어드밴티지 올려줬고 그대로 골! 청주 FC의 추가골! 스코어 2대0!
자, 청주FC가 후반전 55분 만에 추가 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2대0, 충북 청주FC가 서울중랑축구단을 상대로 두 점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리블 시도 뚫어냈습니다. 한번 접고 계속해서 드리블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왼발 슈팅! 위쪽으로 정운성의 왼발 슈팅! 자, 말레이시아 최초의 선수였고요. 자, 오른쪽 측면 꺾어졌고 앞에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승이 가다가 넘어졌고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반칙선은 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청주FC의 공격. 계속 공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살짝 내주고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정민우 선수의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받아냈고 오른쪽 측면 정민우 쪽으로 정민우 뛰어갑니다. 정민우 안쪽에는 두 명의 선수가 있고 이승재냐. 자, 그대로 올려줄까? 헤더! 골! 청주FC의 세 번째 골! 그 주인공은 강민승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 헤딩으로만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청주FC. 스코어 3대0. 자, 오른쪽에서 정민우 선수가 올려준 크로스를 강민승 선수가 그대로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3점 더 앞서 나가게 되는 충북 청주FC입니다. 끊어내고 있는 청주FC.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전후반 90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서울중랑축구단을 상대로 3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진출하게 됐습니다.